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제보다 조금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오늘까지 조정이 나와서 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글로벌 증시도 연이어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제가 지난번 전일도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무료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에 나온 이유 자체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범주 내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도출되고 있어서 뭐 올 하반기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또 당연히 올 하반기에 경제 재확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제 재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몰랐던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됐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큰 걱정은 없고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추석 연휴 전에 불확실성이 좀 증폭됨에 있어서 그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더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크게 급락은 나올 거는 제한적이고 또 시장에서는 900선을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좀 박스권 내에서 좀 지지부진한 추석 연휴 전까지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코스닥 증시는 840선 정도 선이 좀 저점 라인대라 위치가 판단되고 있고 그 정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악재로 인해서 더 큰 하락폭까지는 네. 네,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도 좋은 종목들 또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또 잘 간 종목들 당연히 있겠습니다. 우선 전일, 자, 리뷰 먼저 해볼게요. 우선 써니전자, 오늘 또 장중에 6%대 상승이 이어지던데요.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전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새우 글로벌 이후에 후속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대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중도보다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의 공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치 인물주의에 우리가 눈을 돌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새우 글로벌 이후에 바로 제가 써니전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4%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2차 목표가는 5,4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조금 모자른 상태에서 5,160원 라인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는데 전일 다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신 데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홀딩 하고 계신 분들을 대비해서 제가 익절가라든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재설정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익절가는요. 일단 4,550원 라인대 종가의 이제 전일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익절가를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오늘의 2차 목표가인 5,4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오늘 전일 고점이었던 5,160원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이번 주까지는 좀 끌고 가시되 오늘 전일 종가였던 4,550원 라인대 이탈 여부를 보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입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잘 선방해내고 있는 네. 써니전자 짚어봤고요. 또 모트렉스도 이어서 네. 살펴볼게요. 자율주행 섹터죠. 네, 오늘도 모트렉스가 한 3-4% 정도, 또 5% 정도는 장중에 좀 수익이 찍혔을 텐데 지금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신기술 발표에 대한 좀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써니전자라든지 모트레스는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도 지금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어가지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입니다. 1차 목표가 4,8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400원 라인대고요. 손절 라인대는 3,950원 라인대인데 4,000원 라인대까지는 2분 아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전일자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이례적으로 5차 목표가를 잡아야 될 네. 종목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라 M&D죠. 네.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오늘 또 급등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재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2차전지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나라 M&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지금 목표가 제가 전일 목표가를 11,000원을 잡아드렸어요. 4차 목표가 11,000원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또한 지금 23% 이상 또 장중에는 27%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4차 목표가도 터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례적으로 5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목표가는요. 12,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5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가는 만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닥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서 지금 현재 수익이 한 60%, 50에서 60% 이상은 될 거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원 라인대까지 넉넉하게 익절가를 설정하셔가지고요. 목표가는 12,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밀리는 와중에도 좋은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오랜만에 준비한 섹터예요. 네. 그래서 뭐 지난주, 2주 전에나 말씀드렸던 섹터인데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코로나 치료제 섹터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섹터, 네. 지금 사흘 연속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두 자릿수고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네. 어떤 의견을 주실까 궁금한데요. 이 종목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맹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제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 섹터를 달리자라고 말씀드려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부터 또 지난주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100명대, 세 자릿대에서 두 자릿대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나 코로나 백신, 그리고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쯤에서는 달리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국내 상황만 보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안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국제 대내외 쪽으로 보면은 유럽에서는 2차 봉쇄령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그리고 그 외에 글로벌 국가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뭐 언택트라든지 또 그 외 종목들이 상승해 나왔었는데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건 항상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 종목들 백신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달리자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말씀드리자마자 2, 3거리일 안에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뉴지랩입니다. 뉴지랩 오늘도 네. 나와줬네요. 그럼 당연히 대장주일 거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650원의 거래 중에 있습니다. 5.39%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모멘텀 짚어주실 거죠? 네, 일단 뉴지랩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키오스크형 체온 감지기 열 화상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에 열 화상 카메라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뉴지랩의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나파머스타트가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치료제에서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혈장 치료제와 나파머스타트가 가장 확실한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의 효과가 있고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파머스타트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젠 뉴지랩 같은 경우는 경구제, 알약 형태로 바꾸는 제형을 특허를 출원했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뉴지랩에 하고 있는 나파머 스타트가 오히려 더 종근당보다는 더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유일하게 국내 임상 이상을 종근당과 뉴지랩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파키스탄의 1일 신규 확진자가 지금 8만 명 이상으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지금 현재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왜 이걸 파키스탄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파키스탄이 세계 인구수 5위 국가이고요. 또 그 인구수가 2억 명이 넘는데 뉴질랩이 현재 지금 임상 이상을 지금 파키스탄에서 해외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이상에서는 뭐 소규모 환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의 환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질랩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인구 5위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28명이 된 파키스탄에서 해외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빠른 결과를 도출해야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질랩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서 혈장 치료제와 나파머스타트가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를 봤을 때 예전처럼 모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치료제로서 증명이 될 수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올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랩 같은 경우는 뭐 키오스크형 열화성 카메라뿐만 아니라 나파머스타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임상 이상에 성공을 했을 때는 미국의 FDA 승인 긴급 승인이 났을 때는 예전에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뉴질랩을 가져왔습니다. 네, 해외 임상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들고 와 주셨는데요. 네. 또 말씀해 주시면서 7%대까지 상승하는 네.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요. 예, 네.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이후에 목표가 18,000원을 터치하고 그대로 지금 시장 여파로 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매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한 종목을 추천드리고 계속 이적가 잡아드리면서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오면 항상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고 제가 손절 라인대를 정해드린 13,800원, 14,000원 부근에서는 2분할이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이 종목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17,000원 라인대를 잡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지난주 고점을 돌파하고 1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상승이 나와서 실시간 차트로 가격 전략 네.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뉴질랩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두 번째 섹터는요.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배터리데이 섹터입니다. 네, 배터리데이 섹터 네. 새롭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또 행사가 진행된다고 네.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비보호를 주셨어요. 네. 그 이유는요? 일단 뭐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또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또 실망 매물이 출회할 수 있고요. 또 그 종목들이 우리 어떤 결과값이 아니라 2차전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선별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상 지금 이제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가장 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이제 발표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느냐 아니면 뭐 중국의 최대 배터리 업체인 뭐 CATL이든가 협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든지 하이니켈 배터리 어떤 소재를 채택하냐가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루 왔던 시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전지 업황 자체적으로 크게 업황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효자 종목인 이노매트리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노매트리 네. 단 한 번도 실패한 네, 적 없는 맞습니다. 종목이죠. 당연히 대장주일 거고요. 그럼 네.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2.91% 하락 중에 네. 있는데요.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 이노매트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엑스레이 검사 장비, 2차전지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우리가 소재를 채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제 어떤 소재를 채택하더라도 배터리의 수요량은, 2차전지의 수요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터리, 2차전지를 검사 장비 하려면요. 이노매트리의 장비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어떤 소재를 채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업과 협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강하게 턴 어라운드가 되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따라서 최근에 시장 여파와 또 그리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충분히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지지난주 정도에 아마 설명을 드렸었고 말씀드리자마자 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달릴까 말까에서 한 6번, 7번 정도 차례로 연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의 끝자락에 나와 있고요. 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이노메트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와 달리 지금 네. 7%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요. 실시간 네. 차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가격 전략 이어서 짚어볼게요. 네, 일단 아까 은봉이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바로 지금 8%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번, 7번 차례 또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를 터치했었고 오늘 또한 시장이 조정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라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 지금 -2%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거의 10% 가까이 좀 올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무분별하게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이노메트리를 설명드렸을 때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24,000원 라인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23,000원 라인대가 내려오는 걸 확인하시고 1차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매수가는 22,000원 라인대를 잡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23,7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럼 2차 목표가인 26,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그리고 24,150원 현재가 라인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손절가 라인대도 제가 조금 더 상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23,000원, 22,000원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상향해서 오늘의 저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고 네.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짚어봤습니다. 달릴까 말까만 하면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코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 매니저님과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일 밤에도 제가 자세하게 나라 MM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한 27% 이상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더라도요. 갈롬은 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으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서 또 그리고 포트를 집중을 해 나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도요. MBN 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자세한 시장 전략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도 김준호 네. 매니저님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